그건 말이요. 저기서 돌을 깨니까 또 이런 형상이 자꾸 나온다고.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. 그런 게 이렇게 나온다고. 이게 이제 근데 책상 위에 떠놔도 그 여기 냉장고 기순하잖아.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죠? 네. 삼시세끼 챙기는 사람은 난디. 나는 안정에도 없이. 2층, 3층 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빌딩을 진단 말이야. 네, 할 수가 있어. 이렇게 파가지고 또 이게 막 들어가가지고 이래가지고 해서 저 안에다가 말이야. 남산 타원인 건 뭐야 거기. 그런 식으로 다 맹기를 말이지 죽을 거 아니야. 저 봐줘. 저 날아오는 지상으로 동굴은 지하로 성공한다. 어이구, 말은 아주 공지로로 청산유수요. 그렇다고 뭐 누굴 원망하겠어요. 내가 뭐 저 말재주에 넘어갔는지. 너무너무 원대하세요. 이 배 따다 타니까 또 가요. 딸은 또 비석 같은 것도 발견하셨어요? 그렇죠. 우리 영감 동굴 안에 친구도 많아요. 맞아요. 여기서 보면 우승원도 우승을 하자려요. 요 눈도 있고요. 돌멩이 돌지라래. 이야 잘 안 보인다고. 이 호랭인데, 네. 봄, 이거 그 형상이라고. 잘 보시라고. 어떻게 잘 봐야 되죠? 어디 봐요? 이게 호랑이요? 무뚝뚝한데 그냥. 아,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나요? 이러니까 좀 비스꾸리역이라구먼. 여 봐요, 여, 이것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. 여, 여, 먹어요, 여. 먹어요. 새하고 있잖아요, 여전. 그리고 아주 동물, 동물은 철거시죠. 이왕 시장 간 거 끝장을 봐야지. 끝, 끝. 예, 연결시켜야죠. 아니, 해가 되면은 앞으로 이제 세계적인 사람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와서 촬영도 해가지고 와서 이제 구경도 하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. 네? 뭐 저렇게 가끔 실없는 소리를 했었지만 사실 동굴 파서 얻은 것도 있긴 있어요. 수질 좋은 지하수도 얻었고요. 이 시원한 동굴 바람 끌어갖고 자연 바람에 에어컨도 만들어줬으니까. 오, 도움 되네요. 시원하죠? 근디 말이요, 땅 밖으로 나왔으면은 고생하는 마누라 일을 좀 도와야지. 이제껏 동굴 파다가 이제 술 푸는 게 참말로. 불 아니면 술이네요. 고집이 황고집이라고. 황고집이에요. 그러니까 조금 뭐 그 여러 사람 친구들이 와서 편하게 살아라,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줘도 네가 황구집이지. 네가 내가 왜 황구집이지. 나보다 그, 이 사람 마냐, 이 친구 마냐 그거 팔아요. 그걸요? 우리 집 뒤에. 내가 그것도 알아. 왜냐면 거기는 여기 마냐 돌산이 아니여. 아니 나는 자꾸 저기 못 파게 하고 자꾸 너 전부 친구들에게 한번 파봐라 너도 그래서 그러는 거지. 내가 아 거기 뭐 흙인지 뭐지 내가 알아. 딱 죽으면 아 이왕 한번 죽을 거 끌어묻으면 되지 뭐, 뭐 별거 있냐. 만약에 이거 파놓고서 죽으면은 그 불 이거 나 물려줄래? 네가 먼저 죽어질 건데. 아이고. 오, 이 춤을 춰줘. 텔레비전 안 되고 청진자 이런 춤을 추는 게 이거. 이거 올라가면 이게 내려가고. 아이고, 아이고, 신났어, 신났어, 아주. 여전히 즐거우시네요. 네? 여전히 즐거우시네요. 글쎄, 중국에 살으니까. 그래, 앞으로 가짜로 살지. 뭘 뭐, 아이고, 저, 뭐, 가짜로 못 살아. 저렇게 짱짱거리면 안 돼. 아이, 누구 뭐 짱짱거린다는 겨? 아이 밤낮 땅굴 파러 들어와서 밖에서는 한량채로 놀기 바쁜 영감 땜시 내가 일하고 일하고 평생을 산 거 아니오. 욕이나 안 나오면 다행이지. 파도 안 힘들어 하시네 아직도. 야 그렇게 심하 힘들으면 못하지. 자기 마음이지. 내 마음 먹게 달린 거지. 자기가 즐거우니까 심해 들든. 아이고 호랑이도 제 바람을 온다더만. 영감 양반 안 되겠슈. 아 이거 날려줘야지. 먹 저 밥이라도 그저 먹으려면. 봐.
이거를 캡쪽에 확 잡아 제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캐는 게 여기서부터.